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평창 봉평 면에 왔습니다. 면에 왜 왔냐고요? 면 사무소 떠났냐고요?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효석 선생의 생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생가를 방문하기 전에 이 금강산도 시크게 뭐 어디 관광 갔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효석 선생의 생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왔는데 메밀꽃 필 무렵 바로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생가에 왔는데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옆에 안 먹고 못 빼겨. 왜? 붙어 있으니까. 아 그리고 또 기념 뒤쪽으로 또 이거 뭔가 의미를 담아서 한 걸음 뚝딱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왔어. 한 걸음 해보기 위해서 왔는데 완전히 이효석 선생의 생가를 방북하게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현장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물레방어도 있고요. 장독도 있고요. 연못도 있고요. 그리고 구름다리도 있습니다. 뒤쪽에 물론 살림살이 가재두굴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아 그냥 책을 한건 본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메밀꽃 필 무렵 책이 아니고 여기 식당입니다. 식당. 아 그래서 식당에 딱 들어와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아 뭐가 있나 쭉 한번 봤습니다. 영상에서 담았던 거 지금 사진으로 하나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식당 어떻게 있나 아 보니까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나. 우리나라의 방송 3사 안 나간 데가 없어. KBS 1박 2일, MBN, 생생정보마당, MBC, 토요일에 나나풀파, KBS 생생정보, 홍보 이런 거, MBC 생방송, 오늘 저녁, MBC 맛있는 TV, 뭐 MBC 오늘 저녁, 채널A의 맛탕 한국 등등 수없이 많은 방송국에, 지방방송에도 또 많이 나갔네요. 여기는 식당가가 3대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들이 쭉 있습니다. 뭐 간장, 나물, 비빔국수도 있고 메밀 비빔국수도 있고 메밀 물국수도 있고 수제 메밀 묵밥도 있고 수제 메밀 묵도 있고 메밀 전병도 있고 감자 만두도 있고 메밀 감자떡도 있고 메밀 모주도 있고 메밀 막걸리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건데 막걸리 한잔 할까 하다가 옆에서 연병 들린다고 할까 봐서 그냥 그거 먹지 않고 외근 놈이 혼자 갔거든요. 이거 정말 지질이 덕 지질이죠. 왜 그냥 이거 먹으러 간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효석 선생의 문학관 생가 등등 방문해 보려고 사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덤으로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 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메밀 물국수 하나 쭉 시켰습니다. 그래야 이 사진 촬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 계란이 지가 알아서 떨어지네. 먹으라고. 야,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쫙 올라왔습니다. 메밀 물국수입니다. 메밀에다가 그냥 여러가지 식수가 담긴 저 채소들을 갖다 옆에 쫙 섞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우차 차차 나왔습니다. 메인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뭐 뒤도 안 들어보고 숙덕숙덕하고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보다는 수많은 매스컴에서 찬사를 남기지 않고 메밀 꽃필 무렵 전문 식당가를 방문해서 먹고 안녕히 가시래요까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필 무렵 전문 식당가를